안녕하세요. 꿀잠으로 가는 333 운동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전신 유산소 그리고 근력까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버피테스트 동작인데요. 양손을 바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양손 바닥 그리고 두 다리를 한 번에 점프 함께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다시 점프하고서 두 다리를 당겨옵니다. 그 상태에서 만세하고서 다시 올라온 동작인데요. 그 상태를 같이 함께 반복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네,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이 동작 수행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천천히 동작을 수행하는데 양손 바닥은 똑같이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손 바닥 그리고 다리를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뒤로 가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씩 천천히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대로 올라오는데 복부의 힘으로 다리를 당겨오는 그 느낌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하는 버전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 머리 위로 해주시고 하나 내려가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두 번째 동작입니다. 런지 동작인데요. 왼발 뒤로 가주실게요. 왼발 뒤로 가주실 거고 일단은 이 사이는 골반 너비 유지하실 거고 이 상태에서 상체 약간 숙여진 상태에 오른쪽 발이 70%, 뒤쪽 발이 30%의 무게중심을 느껴보실게요. 그 상태에서 무게중심 앞으로 살짝 쏠린 상태에서 위아래가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느낌 받으면 천천히 아래 내려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다시 둘. 천천히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가고 앞발에서 무게중심 70% 느끼면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그대로 복부 힘 계속 느끼면서 그대로 올라가지고 등 당기고 좋습니다. 천천히 하체 힘 느끼시고 복부 힘 계속 느낄게요. 두 개만 더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올라올게요. 잘하셨어요. 다시 골반 너비 낮추시고 반대발 가볼게요. 그 상태에서 왼 다리가 앞에 오른 다리 뒤로 보냅니다. 그리고 뒷발은 발 뒤꿈치 떨어져 있을 거고 그 상태에서 무게중심 앞발에 70%, 뒷발에 30% 그 상태에서 수직으로 그대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둘, 천천히 앞발에 대한 무게중심 느끼면서 셋, 천천히 넷, 앞발에 엉덩이까지 자극 느껴보면서 다섯, 올라가지고 곱, 여덟, 아홉, 올라가지고 마지막 한 번 더 좋습니다. 휴. 네, 세 번째 마지막 운동 동작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는 지금 이렇게 양쪽 손 팔꿈치에서 밀어내는 힘과 그리고 나서 무릎으로 일단 밀어내는 양쪽 힘이 명치에서 서로 만나는 힘을 먼저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무릎을 띄워주는 걸 한번 느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플랭크 팔꿈치 이렇게 팔꿈치 모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내려가 볼게요. 팔꿈치 모은 상태에서 무릎도 서로 모아주시고 발꿈치 서로 모아준 상태에서 팔꿈치와 무릎이 서로 밀어내는 힘 느끼면서 팔꿈치 바닥에서 밀어주세요. 발가락도 밀어주신 상태에서 몸통이 말리는 거 느끼고 몸이 약간 힘이 들어간다고 느껴주시면 그 상태에서 엉덩이 조이면서 올라갑니다. 흡!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대로 복부 힘 느껴주시고 팔꿈치도 계속 느껴주세요. 등 끌어당기고 아랫배에서부터 쭉 힘 들어가는 거 느껴주세요. 팔꿈치로도 계속 바닥을 밀어주시고 손도 바닥을 밀어줍니다. 계속 아랫배도 조여주고 엉덩이도 조여주는 느낌.
네, 이제 운동 동작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말린 가슴을 위해서 좀 이완시키는 스트레칭 동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엎드려 주실게요. 엎드린 상태에서 한 손을 이렇게 위로 하나 올려 주실게요. 그 상태에서 바닥을 꽉 눌러 주실 거예요. 올린 손은 바닥을 눌러주는 생각을 하시고 반대쪽 손은 허리 위쪽으로 올려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다리는 발가락을 세워서 살짝 지지만 해준다고만 생각을 해주세요. 굳이 꾹 누른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고 지지만 해준다, 한쪽은 눌러주세요. 이쪽을 눌러주시고 한쪽 손을 올린 쪽 손은 시선을 엉덩이, 손 올린 쪽 엉덩이를 바라보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뱉으면서 흉추, 가슴을 그대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쭉 올라와 볼게요. 후.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그쵸? 누르면서 갈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오른쪽 손 지지하고 있는 쪽 손 누르면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그쵸? 많이 올라오지 않아도 괜찮고. 다시 셋. 두 번 더 가겠습니다. 넷. 후. 마지막 한 번 더. 후. 좋습니다. 네, 꿀잠으로 가는 두 번째 동작, 두 번째 스트레칭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옆으로 누워서 베개, 편안한 베개 한번 베주시고 양손을 가슴 앞으로 위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위에 있는 다리는 직각, 그리고 아랫다리는 일직선으로 해서 허리를 좀 편안하게 위치, 머리도 그냥 그대로 떨어뜨려 볼게요. 베개 있으신 베개 베셔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손을 팔을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면서 쓱 앞으로 밀어보세요. 그 손가락의 힘이 아니고 그냥 내 머릿속으로 어깨를 쓱 밀었다가 그 상태에 천천히 바닥을 그대로 쓸어 볼게요. 그래서 아, 내가 가슴 앞에가 이렇게 힘이 느껴지는구나, 등이 느껴지는구나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가능한 만큼까지만. 다시 한 번 더 갖고 왔다가 또 쓱 밀어주고 뒤로 돌립니다. 반원 그린다 생각하시고 그 상태에서 그쳐 시선까지 앞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머물게요. 후 했을 때 복부까지 호흡이 쑥 들어가는 거 느껴질 거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때 날개뼈 움직임 머릿속으로 느껴질 거고 앞으로 다시 한번 보냈다가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더 쭉 가지고 왔다가 다시 한번 더 귀에까지 쭉 스트레칭하면서 머물었다가 날개뼈의 움직임도 느껴집니다. 그대로 돌아올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큰 원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한번 쭉 나의 날개뼈가 기름칠이 한번 쑥 되는 거를 느껴보세요. 쭉. 나의 불안도 때문에 말려있는 가슴이 그대로 천천히 나의 호흡과 중력으로 그대로 스트레칭 되는 거를 만들어주는 동작이에요. 다시 한번 더 큰 원, 쑥. 편안하게 호흡도 느껴보시고. 좋습니다. 네, 꿀잠으로 가는 333 운동 동작의 가장 마지막 동작인 호흡이에요. 호흡은 말려있고 긴장도가 있는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동작이기도 한데요. 일단 누워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세워보실게요. 무릎을 양쪽을 세워주시고 다리를 넓게 벌려주세요. 넓게 벌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무릎을 붙여주실 거예요. 나의 발은 엉덩이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가져가 보실게요. 그쵸. 이 상태에서 한 손은 가슴을 가져가시고 다른 한 손은 아랫배 위치해 볼게요. 그 상태에서 턱을 살짝 당겨준 상태에서 내가 코로 깊게 들이마시면서 눈을 감으시고 호흡을 가슴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랫배를 밀어내는 느낌으로 호흡을 깊게 느껴보세요. 코로 들이마시면서 아랫배를 바닥으로 밀어낸다. 다시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시고 후. 더 가슴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아랫배를 밀어낼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가슴이 올라오지 않고 아랫배를 쭉 밀어내는 걸 느껴주시고 마지막 한 번 더 갈게요. 그대로 이완시킵니다. 그래서 아랫배만 느껴진다고 한다면 손은 하늘로 향하게 해주시고 그냥 그 호흡 그대로 느껴봅니다. 아랫배만 후 바닥으로 밀어내준다. 내준다. 이제 이 호흡이 괜찮다고 하시면은 다리를 그대로 풀어주시고 몸을 전체적으로 이완시킵니다. 그대로 꿀잠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